간섭 없이 자연의 뜻 그대로 바다, 강, 산, 들 장소 상관없이 싱싱하고 맛있는 자연산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나는 자연산이다. 과연 오늘 만나볼 자연산은 무엇일까요? 깊고 깊은 산골에 숨어있다는 자연산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향했는데요.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꺼이 길잡이가 되어준 이성우 씨와 동료들입니다. 자연산을 만나려면 든든히 무장해야 하는데요. 자, 올라가자 우리. 가시죠. 산속 귀한 보물을 찾는 발걸음, 시작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오늘은 근데 뭘 피러 가시는 거예요? 댕기면서 송이도 있으면 따고 냉이도 있으면 따고 버섯 종류가 지금 딱 체리거든. 깊은 산의 터줏대감이자 잘 버섯. 먹으면 명약이 된다는 자연산 버섯. 우와. 특히 9월에서 10월이 되면 먹을 수 있는 산버섯은 무궁무진. 송이버섯과 능이버섯부터 이름 모를 버섯들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네요. 오늘의 주인공 어디 어디 숨었나?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볼까요? 거의 뭐 보물 찾기 네. 하는 느낌인데요. 네. 뭐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야, 이거 다 전부 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대나무 같은데요? 대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니, 이게 약초예요, 약초. 네? 약초요? 이게 조리떡 하는 건 약초인데. 네. 이번에 따갖고 말려갖고 탕을 해먹으면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아. 산에 오면 자연산은 다 명약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지나치는 나무들도 알고 보면 몸에 좋은 약초일 수 있겠네요. 이때 더 험한 산으로 올라가는 일행들, 길이 없는 것은 물론 경사도 장난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아니, 길도 없는 데를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길 없는 데를 가야 네. 좋은 약초들이 나올 수 있지. 길 있는 데로 가면 없어. 깊은 곳에 있는 약초일수록 명약이라는 일념 하나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저 멀리 일행이 앞서가는데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질 체력의 자연산 PD. 그런데 일행이 멈춰섰습니다. 아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뭘 예. 발견하신 거죠? 이렇게 봐라. 야, 이거 좀 없었나 봐요. 뭐가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더보는 만개뿌리. 응? 관절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아요. 이건 다 좋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무 뿌리잖아요. 이건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있다. 이거 다 먹어. 저걸 된장 담을 때나 뭐 여나도 만개 주시면은 변질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이거 만개 떡도 해 먹었다니까. 만개나무 뿌리인 토봉용으로 자연산 채취 신호탄을 올렸는데요. 자연산 버섯도 빨리 만나요. 네. 자연산 버섯을 만나기 전에 체력이 다한 자연산 PD 카메라도 저 세상 앵글을 뽐냈는데요. 맨날 배만 타시다가 산을 오르시려니까. 보다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내밀어집니다. 겨우겨우 산을 오르는데 이거 무서워요. 촬영 준비했어요? 선생님. 야.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천만사야 이게. 몰라. 선생님도 어떻게 봐? 어디요? 저 당산으로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요? 네? 거길 올라갈 수 있나요? 저쪽으로 가고 또 왔는 당산 또 넘어야 돼. 넘어갈 줄. 지금 최하가 3시간 넘어야 돼. 아니, 한번 올라오시면 산을 몇 개나 타시는 거예요? 보통 한 5개. 아니, 그거 하루에 다 타신다고요? 다 타죠. 이야. 어째 오늘따라 산 꼭대기가 멀리 보이고 산이 더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경치는 너무 좋은데. 어쨌든 시간이 일정 산을 타는데요. 산악회 아닙니까, 이분은? 진짜요. 네? 송이. 송이가 송이요? 있어요? 네, 송이 있네요. 야, 거기 송이 있나? 어디? 예.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요 안에 있어. 네? 찾아보세요. 여기 숨은 있다고. 그림 찾기인가요? 있다고요, 송이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아, 못 찾겠는데요? 어디 있어요, 송이가? 여기네, 여기. 예? 여기 이렇게 보통 이게 덮여 있어요. 우와. 이렇게 이 송이가. 우와. 여기네, 여기. 와, 정말 송이가 아, 숨어 네. 있었어요. 정말 정말 반갑네요. 딱 이거 뭐 소나무가 오고 딱 여기 송이 나올 자리라. 소나무 붉은 데가 보통 30년 넘으면 포자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조심조심 오늘의 첫 송이를 수확해보는데요. 예. 어디네.